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여보 아이 왜요? 여보. 아 그래 동생이잖아. 동생이 지금 힘들어서 그래. 취직하고 바로 나간다 했다니까. 어? 몰라 나는 여보가 알아서 뭐 내 얘기 듣기나 했어. 나한테 뭐 허락받기나 했어. 이제 와서 난리야. 아이 내 동생이 또 어? 얼마나 깔끔한데 청소도 잘하고 어? 그 애들한테 얼마나 어? 잘해줄지 어?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어? 아 여보 하는 거 봐서 여보가 마음대로 하라고 알았지?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아이 못하면 몰라 여보 알아서 해. 못하면 내쫓아도 돼 여보. 진짜 잘할 거야 내 동생이라서. 진짜지? 한번 믿어보라고 어. 알았어 여보 알아서 해. 근데 나는 하는 거 봐서 그러면 집에 들여보내는 거다 알았지? 야야 태태가 야 왜 누워 있어 야 이럴 때가 아니야 어? 왜 형? 아 야 그 니 어? 그 형수님한테 잘해야 돼. 하는 거 봐서 널 내쫓을지 안 내쫓을지 이렇게 정한다잖아 어? 에이 내가 또 얼마나 잘하는데 형수님한테요? 애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우리 그 형수님한테도 잘해야 된다 알았지? 알겠어 형. 너 그럼 안 그러면 내쫓인대 여보가 알았지?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어 잘해야 된다 진짜. 형 간다. 아이고 걱정이네 이거 잘하려나 모르겠네. 아유. 아유 밥 다 차렸다. 여보 밥 먹어요 여보. 아 애들아 도련님 밥 먹으러 내려와요 밥 먹어. 어예 파라파라파. 아 오늘 맛있는 미역국이네. 어유 맛있겠다 이거.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 빨리 도련님도 앉아서 밥 먹고. 사람 좀 빨리 밥 먹자. 누구야? 에이 형. 아 왜? 아이 나 아무것도 못 먹잖아. 이거 맛도 없네 이거. 야! 맛있다고 빨리 맛있다고 해! 왜? 맛없는 걸 맛없다고 하는데! 야 이거 눈치가 없어! 맛이 없어요? 도련님 맛없어요? 이거 좀 별로예요. 맛없네. 맞아 근데 엄마 음식이 좀 맛없긴 해. 아이 야 이 바보 멍청이! 그렇지. 맞아 맛없어. 맛없어. 야 이거 둘이 완전 이거 왜 이렇게 통하냐 둘이. 아니 여보야 여보 그런 게 아니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저 여보 아니야. 아이 나는 말이야! 야 너 뭐야? 야 너 너 너 언제 사는 주제에 맛을 따지고 있어? 얘가 이거 너 다음에 이러면 안 돼 또. 아이 그런가? 아이 너 빨리 맛있다고 해봐. 아이 드럽게 맛없네. 아이씨. 아 여보 아니야. 아이 맛없어. 야 너 진짜 내 너 진짜 너 쪼끄나게 생겼네 얘가. 눈치가 없게. 아이고 속상해라 진짜. 자, 에? 아들 뭐 하고 계시나? 아, 그냥 앉아 있지. 아 맞다. 봉수야, 너 저번에 너 시험 본 거 너 빵점 맞았더라. 야, 너 공부 안 할 거야 진짜? 당연히 빵점이지. 날 만나 몰라. 그러니까 말이야. 봉수 너 공부 못 하나 보구나. 당연하지. 야. 야 그러면은 삼촌이 공부 좀 알려줄까? 나 어렸을 때 공부 잘했거든. 이거 잘 됐네. 그럼 야 태태가 그럼 네가 그 문제집 좀 같이 풀어줘 봉수 거. 그럼 쉽지. 아야 태태 야 봉수야 일어나. 잘 됐다 봉수야 공부하고 와. 아 공부하고 와. 삼촌이랑 삼촌한테 알려달라고 해 모르는 거 있으면. 삼촌 공부 잘하나 보다 알았다. 가자. 여봐 어. 여보 그치 삼촌이 있으니까 좋다니까. 집에 삼촌이 있어야 돼. 그래 애들도 공부 달려주고 그치 좋지. 그러네 봄수한테 참 좋겠네. 아이 그럼 이제 공부지. 봄수가 이제 100점 맞는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얘가 어렸을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태태이가. 진짜 괜찮네. 아이 그럼 진짜.
몽수야, 이제 이 컴퓨터로 문제집 풀자. 안 돼, 나 문제집 같은 거 재미없는데. 그건 맞긴 해. 솔직히 재미가 없어. 어제 나 공부도 못하고 나 머리 안 좋은데. 삼촌 그냥 이거 말고 재밌는 거 없어? 어? 재밌는 거? 진짜 재밌는 거 알려줄까? 응. 자, 자 이거 클릭해봐. 자, 그렇지. 그 다음에 W 키를 가면 앞으로 갈 거고. 응. 그 F 키를 누르면 전멸을 쓰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았어. 야, 너. 야, 재능 있구나, 너. 게임에 재능이 있어. 잘한다, 잘해. 점령. 야, 잘한다, 믿어, 잘해. 믿어. 비벼. 자. 저거, 쟤 잡아야지, 쟤. 좋았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엄마 뒤로 갈게. 들어. 뭐 하는 거야? 빨리. 가르 좀 빨리. 비벼라 말이에요, 빨리! 자, 그렇지. 에이, 좋았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없어, 난 공부 안 하다니!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 어머니, 저 인생... 저 인생 공부 중이잖아요, 어머니! 무슨 소리야, 이거 보여주지! 여보도, 아니, 도련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보험수 공부 가르쳐준다고 해놓고서 다 거짓말로 게임 가르쳐주고 있고 내 진짜 못 산다! 게임도 공부해야 된다고? 맞아! 야! 말대답이나 배워가지고! 야! 딱. 재밌었는데, 그렇지? 맞다, 재밌는. 더 할까? 그럴까? 헤헤. 맞아. 앞으로! 좋았어! 아유, 내가 못 살아. 여보가 과일 먹어요. 나 진짜 못 산다. 여보 때문에. 왜 그래? 아이, 도련님이 보험서 공부 가르쳐 준다고 거짓말 치고 게임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랬어. 아이, 게임 할 수는 있지. 아 그렇다고 게임을 가르쳐 주는 게 뭐 그게 삼촌이야 뭐야? 아유, 나 진짜 못 산다. 나 이대로 못 살아요. 내쫓든지 말든지 나 이대로 못 살아. 나는 모르겠어. 나는 더더욱 확신이 안 들어. 아무래도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게 좋겠어. 아, 오늘도 떨어졌네 면접. 아, 큰일 났네. 아, 형한테 빈대부터 사는 것도. 아, 염치도 없고, 아유, 어떡하지? 도련님. 형수님, 아유, 무슨 내가, 일이세요? 내가 참다 얘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네. 도련님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저 애들 공부 가르쳐 준다고 거짓말 쳐놓고서 게임 가르쳐 주고, 도련님도 돈과 관계 얼만데 그것도 아직도 갚지도 못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을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되겠어요. 내일 아침 밝자마자 바로 나가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이 뭐 갑작스러워요. 다 예상은 했잖아요. 애초에 내 얘기 나랑 얘기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되면은 바로 나가요. 알았죠? 네, 내일 나갈게요. 아, 그리고 좀 취집 좀 하고 좀 술 좀 줄이고, 응? 냄새나 죽겠어요. 아휴, 나는 진짜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맨날 취직도 떨어져. 형한테 돈만 꿔. 아휴, 나는 왜 살까? 여보는 어디 갔대? 아휴, 목말라. 아휴, 됐고 목말라 죽겠다. 아휴, 내가 도련님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휴, 물 마셔야지. 아휴, 공정 마! 누구세요? 나는 강도다. 돈 어딨어, 돈? 강도? 돈 없는데? 살려줘! 에이, 어딨냐? 너 뭐야? 너 뭐야? 아이, 뭐야? 도련님?
빨리 안 가? 아야, 도망가야겠네. 아야. 아. 도련님 고마워요. 아유, 밥 다 했다. 이제 이랑 애들이랑 도련님이랑 인나기만 하면 되는데. 네. 저 형수님. 네네, 도련님. 에, 저 이제 가볼게요. 잘 지내세요. 아예 도련님 어디 가요? 여기 앉아요. 밥 먹어요. 어? 저 오늘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예 밥 먹어요. 어디 가요?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어제 구해준 거 고마워요. 오, 그럼 여기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빨리 앉아요. 이거 닭이에요, 닭. 맛있는 닭. 어, 여보. 아, 여보. 아. 아유, 오늘 아침밥이네. 통닭이야, 오늘? 맛있겠다. 맛있어. 나 이제 도련님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보려고. 도련님 취직 때까지만 우리 집에 사는 걸로 하자, 여보. 여보,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야? 뭐야? 도련님, 맛있게 먹어요. 예. 에이, 맛있어요. 오늘 그럼 이제 동생이랑 같이 사는 거야, 나? 네, 사이좋게. 그래, 동생아, 너 취직할 때까지 여기 얹혀 사는 거니까 우리 여보한테 잘하라고, 알았어? 그럼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에이, 밥 먹자. 밥 먹자. 예, 형 진짜 연기 잘하더라. 좋았어. 특히 너도 연기 잘하던데. 이제 우리 여보가 너를 이제 좋아하게 될 거야. 다행이다. 이제 이 집에 살 수 있는 거지 나. 무조건이지. 좋았어.